안녕하세요. 손나영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저번 1주차 때 등 운동 같이 해봤는데 조금 등에 근육통 있으셨을까요? 자, 오늘은 조금 상급자를 위한 어깨 운동을 준비해봤어요. 자, 일단 어깨 운동 하시기 전에 저 같은 경우도 회전근개가 조금 좋지 않아서 꼭 회전근개 운동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 운동을 진행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회전근개 운동 세 가지 배워보시러 가보실까요? 자, 장력이 너무 세지 않는 밴드를, 좀 길다란 밴드를 가지고, 네, 어깨보다 낮게, 한 가슴 위치 정도 쪽에 밴드를 걸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리본처럼 한 바퀴 묶어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 어깨 상대에 따라서 멀어질수록 이제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가까워질수록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니까 일단은 가까이에서 먼저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엄지검지에 밴드를 거신 상태에서 한 바퀴만 눌러주실게요. 이 상태에서 원을 크게 그리듯이 이렇게 돌려줄 건데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가까이에서 크게 한번 돌려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돌려서 괜찮으시다 하면은 복부에 긴장감을 주신 상태에서 빠르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하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생각보다 동작이 쉬워 보이지만 엄청 어깨에 펌핑감이 올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돌렸으면은 반대쪽으로도 한번 돌려볼 거예요. 이번에 뒤에서 앞으로 크게. 자,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은 의미가 없는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를 계속 펴준 상태를 유지하시고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리신 상태에서 크게. 자, 마찬가지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자, 보통 이 운동은 10개에서 20개 정도 해주시면 되시고 3세트 하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뒤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엉덩이 힘 주신 상태에서 살짝 뒤로 누워있는 것 좋아요. 허리 꺾이지 않게. 자, 크게 그려볼게요. 10개. 아까 우리 밴드로 회전근개 운동 해보셨죠? 자, 두 번째 회전근개 운동은 이 조금 장력이 조금 센 짧은 밴드로 할 거고, 자, 일단은 어깨 넓이 정도로, 자, 손톱이 위로 가게 언더그립으로 잡으실 거예요. 발은 그냥 편안하게 골반 넓이 서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너무 붙이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어깨 끌어내리시고 바깥쪽으로 쭉 열어줄 거예요. 가동 범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일단 가능한 범위까지만 갈 거예요. 자,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 어깨 뒤쪽에 조금 뻐근한 느낌이 드시면 맞는 거고 날개뼈가 살짝 모이는 느낌 들어요. 자, 어깨가 올라가게 되면 승모근이나 어깨에 너무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어깨 내리시고 턱 당기시고 그 상태에서 지그시 문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어깨 본 운동 전에 해주시면은 안정성도 많이 좋아지고 부상 위험도 많이 줄여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 하실 운동은 어깨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또 세 번째 회전근개 운동이에요.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어깨 운동 전에도 좋지만 마무리하셔도 엄청 자극이 많이 오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밸런스까지 같이 잡아주니까 기능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운동이에요. 자, 이름은 바텀 어프레스고 이 캐틀벨 많이 보셨죠? 이제 여기 헤드가 위에 있는데 이 손잡이를 보통 이렇게만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바텀 업, 밑쪽이 위로 가게 잡으실 거예요. 이때 너무 가운데보다는 살짝 내 얼굴 가까운 쪽에 그립을 잡으실 거고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엄지검지를 꽉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다리는 살짝 골반 넓이
자, 손목이 꺾이지 않게,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 그대로 그 팔꿈치가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지 않게 붙이시고, 반대 손의 중심을 잡으실 건데, 자, 이 상태로 프레스를 해볼까요? 프레스란 건 미는 거예요. 위로 쭉 밀 때 손톱이 거울을 볼 거예요. 하나, 다시 천천히 내리고 중심을 많이 잡아야 돼요. 천천히 버티면서. 자, 내 손과 무게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 잡기가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은 회전근개 강화 운동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복부나 코어 운동, 밸런스 운동까지도 잡아주는 좋은 운동이에요. 바텀업 프레스. 자, 이번에 하실 운동은 바벨 숄더 프레스라는 운동이고, 말 그대로 바벨을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자, 넓이는 일단 내 허벅지에서 엄지손가락 대시고 크게 넓게 잡아서, 보통 내 어깨보다 주먹 하나 정도 넓게 잡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이 바벨을 쇄골에다가 위치시킬 거예요. 쇄골 앞에. 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게 팔꿈치를 살짝 안으로 끌어당기시고 가슴을 체스트업, 가슴을 살짝 올려준다 생각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밀 건데, 자,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위로 쭉 밀 때 귀랑 어깨랑 보통 이렇게 안 가까워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까워져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상부 승모근까지 같이 쓰는 프레스를 할 거기 때문에, 자, 내릴 때는 다시 탁 당기고 내려놓고 다시 위로 쭉 천천히,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고 너무 모아지지 않게 자연스러운 각도에서 그대로 위로 쭉, 위로 올렸을 때는 내 정수리 위에 있으면 좋아요. 간혹 가다가 할 때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내려갈 때 팔꿈치 뒤로 빠지고, 요거는 안 좋은 자세예요. 자, 턱 당기고 다시 해볼게요. 위로 쭉, 하나, 당기고 쭉 내리실 때는 쇄골과 가까이 내리시면 좋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면, 측면, 후면을 다 쓰는 프레스류를 했다면, 전면, 측면, 후면을 나눠서 전면부터 레이즈라는 운동을 할 건데, 프론트 레이즈예요. 앞으로 들어 올린다는 뜻이고요. 전면만 조금 집중해서 운동하실 수 있는 훈련법이에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골반 넓이 발 11자 두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 힙힌지 자세를 살짝 취할 건데, 엉덩이를 살짝 뒤로 펴서 어깨 말리지 않게 가슴을 쭉 들어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에 힘을 너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부터 팔꿈치가 중요해요. 어깨부터 팔꿈치가 앞으로 들어 올려진다. 천천히 내리고, 자, 던지듯이 후, 천천히. 이때 어깨 같이 올라가지 않게 어깨 내려놓은 상태에서 던지고, 천천히. 자, 이번에는 프론트 레이즈를 할 건데, 아까는 오버그립, 손등이 바깥쪽을 보는 그립을 잡았다면, 이번에 이렇게 손톱이 바깥쪽을 보게 언더그립 잡으실 거예요. 자, 자세는 동일하게 힙힌지 살짝 해주시고 가슴 살짝 셋어 해주신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넓게 벌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덤벨 안쪽 부분이 서로 만난다, 세모나게 산을 그린다, 산을 그린다는 모양으로 위로 끌어올릴 거야. 하나.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전면 삼각근 운동이에요. 이 운동의 부위는 어깨 앞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슴 바깥쪽, 나 대흉근의 바깥쪽까지도 같이 운동 자극이 가는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나시 입을 때 여성분들 이렇게 어깨 라인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번에 하실 운동은 측면 삼각근 운동 하실 건데, 레이즈, 들어 올리는 동작 똑같고요. 옆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옆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나랑 또 무게가 멀어지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동일하게 엉덩이 뒤로 빼주신 상태에서 가슴 살짝 위로 올린 상태로 자, 이 바벨을 내 명치 쪽에 손톱이 마주보게 잡으실 거예요. 근데 이때 몸통에서 기준으로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 안 좋은 자세예요. 자, 해서 명치에 위치시키고 팔꿈치는 내 옆구리 옆에. 자, 그대로 손에는 힘이 없다 생각하시고 팔꿈치를 옆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하나. 자, 이때 같이 승모근 올라가지 않게 항상 어깨 끌어내리시고. 하나. 옆으로 던진다. 둘. 자, 이번 운동은 마지막 대망의 후면이에요.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하시면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이 하트 모양의 근육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 라인 어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고, 자, 일단은 어깨 넓이로 벤트오버 자세를 아까보다 많이 숙일 거예요. 가슴 체스트 업 해주시고 팔꿈치를 내 옆구리보다 살짝 높게 90도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가 위로 들어진다요. 팔꿈치가 위로 하나, 둘. 당길 때마다 지면을, 발바닥을 지면을 꽉 눌러주면서 하나. 자, 2주차 오늘 어깨 운동을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2회차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3주차 때 키트벨 운동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